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은 참 내비게이션이 잘돼 있다. 야, 좋은 시대에 살아요.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서 쭉 갑니다. 근데 내가 실수해서 다른 길로 가더라도 다시 내비게이션은 짜증내지 아니하고 또 새로운 그 길로 가도록 새로운 길을 제시해줘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에 잘 도착합니다. 그것도 그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분이 아가씨예요. 아주 청량한 목소리로 안내를 하는데 한 번도 짜증내는 일이 없어.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 누군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누군가 내 곁에 있어만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로 내가 외로울 때, 슬플 때, 괴로울 때, 고난 당할 때, 누군가 내 곁에서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기에 기쁨이 있고 외롭지 않고 평안이 넘치지 아니할까? 노인들의 고독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가끔가다 이제 나오잖아요. 홀로 지내다가 이게 늦게 발견돼 가지고 이미 시신은 부패하고 그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내 곁에서 누군가 도와주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좋은 이웃 만나는 거, 이거 복이에요. 제 사택이 이제 저쪽에 있잖아요, 저 옆에. 근데 그쪽에 한 가정이 굉장히 선한 가정이에요. 아주 뭐 만나면은 무사님 하고서 예우도 잘 지키고요, 아주 밝게 하고, 그리고 사택을 수리할 일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고서 하면은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선하게 그저 보면은요 아주 밝게 부부가 아주 인사도 하고 그런 모습을 봐요. 아 좋은 사람 만났구나. 좋은 이웃이 좋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자.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를 가만히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상처를 준다 그런 것이 아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상처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깝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상처를 줘. 서로 주고 받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들에 대한 이제 노에 대해서 세미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권면하는 것이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라 그래. 혼자 살아가는 법. 너무 사람을 좋은 사람 만나서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만나서 얼마 정도 있으면 또다시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더라 이게. 그래서 고독을 즐길 줄 알라. 뭐 이쯤 아주 지혜의 말씀들을 권면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어차피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것이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 누가 뭐 같이 동행해가지고 같이 뭐 손잡고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 속에서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뭐 옛날 이렇게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봐요. 드라마다든가 영화, 이제 전쟁 영화 보고 이제 칼싸움 하잖아요. 옛날에는 칼싸움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적군에 딱 이렇게 장군이 붙들리게 포위되어 당해가지고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다른 그쪽 적군에 있는 한 사람이 딱 목을 이렇게 휘어잡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저승길 위롭지 않게 가려고 한다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승길 뭐 같이 가는가요? 다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살아가요. 홀로 살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제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 굉장히 이제 홀로 된 이제
할머니 혼자 사는데 자식들이 보니까 너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좀 안 좋아. 그래서 어느 한 자식이 우리 집에 와서 사시라고, 내가 우리가 봉양을 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그러면서 어머니 집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내 집도 팔고 그래서 더 넓은 집으로 가서 우리 같이 살자고, 내가 잘 이제 섬기면서 봉양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와서 간청간청하니까 마음 약한 어머니들이 어떡합니까? 할머니들이 그래 그렇게 하자고서 집을 다 팔아가지고 합쳐가지고 넓은 집에 갔어. 1년, 2년까지는 좋아.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 일들마다 짜증내기도 하고 맞벌이 부하고 바쁘다고 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저것 좀 해달라고. 그러다 나중에는 막말까지 나와.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 내가 식모살이 하는가? 이 나이에. 결국은 그 이제 어머니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세로 집을 이렇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법,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것은 대단히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홀로 살아간다, 이 고독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법을 배워야지 생각하지만은 그게 쉽지를 않아. 요즘 AI 시대라고 그래. AI 이제 앞으로 미래예요. 이 테슬라, 그러니까 아주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미래를 조명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AI 로봇에 의해서 인류가 멸망당하는 날이 올 것 같다. 지배받는 날이 올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미리 경고를 하고 있어요. 미래의 학자들도 다 그런 경고를 해요. 지금은 AI가요, 통계, 그러니까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빠른 속도로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근사치를 답해주는 AI 챗봇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인간의 창조적인 능력, 데이터를 기반한 정도가 아니라 그 로봇이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처럼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여기까지 간다. 그럼 인간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이 아내가 일찍 세상 떠났어. 그러니까 예쁜 로봇을 하나 사. 근데 피부도 말랑말랑하고 얼굴도 잘생긴 로봇을, 그것을 사가지고 이 로봇이 이제 말도 걸고 대화하면요, 나름대로 데이터 기반 정도가 아니라 창의적인 자기 생각을 이야기도 하고 자기 감정이 있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면서 얘기해. 근데 그 프로그램 속에 뭐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말 한마디도 않도록 해. 그러니까 이 부인, 로봇 부인이 이게 뭐 완전히 불평도 없지 짜증내는 것도 없지, 그리고서 평생 곁에서 살아가. 또 반대로 남편이 또 이제 그런 부인뿐만 아니라 이제 부인이 그런 남편, 그래서 로봇 남편, 로봇 아내 그래가지고서 사는 시대. 그런데 또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악한 사람들이 그 로봇에 잘못된 악한 마음을 심어놓으면은 이게 무기를 들고서 이제 전쟁하고 막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무서운 존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인류 멸망이 로봇에 의해서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진단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럼 어쨌든 홀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홀로 사는 법을 알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를 않아.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배워요. 알아요. 그 비결이 있어요. 그 핵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라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나는 홀로예요. 그런데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것도 서서입니다. 구경만 앉아서 그래요. 어떻게 사나 보자. 이게 아니에요. 서서 아주 애지중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난 혼자로 생각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외롭지 않지요. 그 속에서 힘을 얻는 거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주보지에 보면은 이사야서 41장 10절 주보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경에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 어떤 분은 365회가 나온다. 그것까지 설명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 혼자 사는 것 같은데 홀로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께서 곁에 서서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어떻게 하실까? 첫 번째 하나는 우리 17절, 우리 성경책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저 구경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고까지 말씀하세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어할 때 붙들어 주시고요. 내가 고난당할 때 일어나게 하시고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보지에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디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힘을 더하시나니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더해 주세요.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요. 혹이나 연약해서 낙심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어요. 내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그리고 이게 제가 자주 간증을 하는 이유는 저는 너무 확실하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그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다시 같은 내용이지만 또 반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초신자 때요.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의자가 아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방석에 앉아있을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한 분이 옆에 서 계셔. 그 다음에 해가 중요해요.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착각을 했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계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만 그런 체험이 아니라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 아직도 살아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나 부흥에 인도할 때 간증하는데 본인 간증도 얘기해요. 아니 성가대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천사들이 내려와 그 찬양을 향기처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올라가는데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있더라 할 때 저는 뒤에서 아멘 했어요. 왜? 제 경험하고 똑같잖아요. 잘못 봤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계셨어요.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어요.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께서 우리 곁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17절을 성경 1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자의 입은 어떻습니까? 무슨 의미일까요? 다니엘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머나먼 나라 타국에 잡혀와서 포로로 가 있을 때 너무나 지혜와 총명이 있으니까 그 왕이 총리까지 세웁니다. 그 왕 다음에 권세를 가진 자로 세워놔요. 그러니까 모함하는 사람, 참수하는 사람들이 왕에게 그럽니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고 그래, 넣읍시다 그래요. 왕은 자기를 세우는 것 같으니까 아 좋다고 하면서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법령을 만들어서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늘 습관이 있어요. 하루에 세 번씩은 꼭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것을 알고 그런 법령을 만들도록 참수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올무를 놓은 거예요. 이것을 듣게 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아, 내가 그렇게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아이고 다른 데 가서 조용하게 하지 뭐. 아니에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인가 보다 그곳을 향하여 하루에 세 번씩 또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참수하는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 그럽니다. 쳐보십시오. 왕의 어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사자굴에 넣읍시다. 왕은요, 그 다니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구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노력하지만 그 이미 자기가 만든 법령에 자기가 족쇄가 쪄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래 그럼 사자굴에 넣어라. 아니 다니엘을 사자굴에 딱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거야. 그 이튿날 이 왕은 너무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 사자굴에 들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니까 내가 여기 나이다 하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시켜가지고 빨리 그 다니엘을 건져내라. 사자 입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리고 참수하던 무리들 저들을 처자까지도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이며 자식까지도 다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던지자마자 발이 땅에도 닿기 전에 사자들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사자의 입에서 건지시느니라. 위험한 일, 세상을 살다 보면 위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시편 기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보지에 보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나. 셀라. 아멘. 여러분, 그 담대함이 있어요. 산이 흔들려요. 바다가 지금에 뛰놀아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래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의상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들은 외롭지 않는 거예요. 홀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혼자 같아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셔요. 주님은 우리를 사자 입에서 건지시는 분이에요. 또한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 곁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18절을 성경 18절 가져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악한 함정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요. 여러분, 악한 함정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건져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가 악의 함정, 악한 일에 빠졌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8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다니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아멘.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지 말, 끌어내지 말라고. 여러분, 악한 자의 그 악의 함정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TV 이렇게 보니까 한 번은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 새끼가 있어요. 아, 이 새끼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새끼가 늪에 빠져버려요. 그게 늪에 빠지니까 이게 움직이면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그게 나오지도 못하고 막 거기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미 코끼리가 사람에게 와가지고 자꾸 치근거려. 그게 사람이, 그 원주민들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뭔가 도와달라고 하나 보다. 그래서 코끼리가 가는 데 가보니까 늪에 빠져서 새끼가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을 이용해가지고 새끼 코끼리를 건져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새끼가 코끼리가 아주 좋아하는 모습을 하면서 그 아기 새끼 코끼리와 함께 숲속으로 들어가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악한 함정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는 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셔요. 그러니 외롭지 않지요. 또한 네 번째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실까? 18절을 또 보시면요.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천국 들어갈 때까지 나를 도와주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은총입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돈 많으면 뭐 할 거고 권력을 잡으면 뭐 할 겁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부자로 살다가 호화로이 살다가 한번 이만하면 부족한 거 없습니다. 뭐 다른 사람들 부럽지 않게 살다 천국 놓쳐버린다. 부자는 그저 장사 지내고 말았어요. 오늘날 말하면 좋은 세단 차에다가 뭐 관을 입관한다고 하고 장례 지낸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천국 못 들어가면 끝나는데. 그러나 어렵게 살았던 나사로는요,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요.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요. 여러분, 천국 아브람 품 낙원에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진정한 성공장 아닙니까?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살 것입니까?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우시는데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마침내 천국 들어가게 하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는 거예요. 저승길 가는 것도 외롭지 않습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그래서 이제 옛날 왕들은요, 그 죄 없는 그 궁녀들을 해가지고 생매장을 시켜가지고 저승길 가게 한다고. 얼마나 어리석은 시대가 있었습니까? 우리들은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이 말씀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할렐루야. 항상 주님 내 곁에 계세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육의 눈을 가지고 아직 영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요. 첫 번째 그것이 뭘까? 여러분, 주님 기뻐하신 일을 제일 우선해요. 이게 다르더라, 이거, 이게. 주님의 일들을 제일 우선합니다. 어느 때까지?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쉽게 말하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사명을 소중히 여겨요. 사명을 헌신착처럼 버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면류관을 빼앗기도록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자기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하라고 해요. 무의도식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하루 지나갔으니 어디 뭐 좋은 뭐 음식이 있대, 어디 놀러가자, 어디 뭐 커피숍 뭐 커피 마시죠. 저는 지금까지 커피가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본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스름하다 이런 정도로는 느꼈지. 여러분, 어쨌든요, 사명자는 사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아. 그래서 복음전도의 사명, 바울은요, 철저히 복음전도의 사명이에요. 선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복음, 선교는요, 생명처럼 귀중한 거예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바로 내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심을, 그리고 나를 도와주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절대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복음전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선포합니다. 우리 17절을 또 보시면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불신자들 생명 구원하는 거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을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몸부림쳐.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할 때 끼리끼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끼리만,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려고.
내 가족에 있는데 그 사람 가족이 믿지 않아. 에이, 나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뭐 종교는 자유니까 알아서 하겠지.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 구원들 어떻게든지 신앙생활 잘하도록 권면할 수밖에 없어요. 주께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비근한 예가 있잖아요. 뭐 다 아는 건 얘기지만은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백인들만 신앙생활해. 그 백인들만 신앙생활,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흑인들이 들어오면 문에서 딱 막아버려. 어느 한 마을의 흑인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그 교회 문 앞에 가는데 백인들이 못 들어오게 해요.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밖에서 우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왜 우느냐. 저희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백인들만 드리고 우리 흑인도 못 들어오게 하면서 해서 제가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나도 이 교회에 한 번도 못 들어갔다. 그 뭡니까? 주님 없는 교회 신앙생활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은 생명력이 적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바울은 애타는 마음으로 마지막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울은 어떻게 단호하게 권면하실까? 우리 4장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바울이 권면하는 모습을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느 때까지 해야 되느냐? 어느 때까지 사명 감당하냐? 6절을 보세요.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어. 좀 있으면 나 죽겠구나. 이 생을 떠나겠구나. 이미 바울은 직감하고 있어요. 순교를 당하는 날이 가까웠어요. 내가 이제 떠날 때 어느 때까지냐.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겁니다.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내 사명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상 떠날 때쯤 되면은 내 사명이 여기까지였구나.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시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죽여달라고 할 때 그때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요,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넉넉하다는 말씀이 뭐예요? 난 여기까지 내 사명 감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생명 취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또 있어서 그의 생명을 천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연장시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가상치론이 있습니다. 그 모진 고통 십자가에서요 고통을 당하시면서 일곱 마디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이루었도다는 말씀 다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마지막 내 사명이 여기까지구나.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백미의 신앙이 뭡니까? 야곱도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드려요. 여러분
사명이 생명보다도 소중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사명을 귀중히 여겨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담대히 살아갑니다. 큰 마음으로 살아가요. 우리 9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면은, 9절에서 16절 한번 쭉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 만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예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것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바울이 지난 날을 보니까 협력자, 이제 동역자들도 있어요. 누가, 마가, 두기고, 또 가보, 드로아의 가보, 이런 분들은 좋은 동역자들이에요. 또 반면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열심히 가리키고 복음을 전했는데 세상 길로 가버렸어. 또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심히 대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너희들도 그 사람은 조심하라. 그리고 지금 바울이 처음 만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떠났어.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 주위에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세 번째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도와주신다 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보지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이번에 이제 김용훈 집사님 소천하셔서 어제 장례식을 다 잘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제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복 있는 분이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모습이 다양한데 그 김용훈 집사님 마지막에 이제 그 곁에 그 부인 되는 배 집사님이 옆에서 임종을 지켜보고 또 큰아들 레이, 둘째 아들 레이가 그 병상에서 응급실 중환자실이죠. 거기서 이제 지켜보고 그러면서 이제 곁에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가족들이 곁에 있었다는 그 복이잖아요. 또 그리고 새벽 4시 31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니, 지금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빨리 와봐주십시오. 그래서 그저 옷을 입고 그냥 바로 저 파티마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하는데, 왜냐면 세상 운명하기 전에 제가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맑게 씻겨달라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신앙도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아이 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는데 이 동대구역 앞에 경찰들이 쫙 깔려 있어.
그 짝갈려가지고서 저쪽에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가요. 그러니까 모든 차선을 다 막아버리고 한 차선만 딱 해놓고서 음주 추청하는 게 음주.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해서 그 선에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서 마음은 급해요. 아,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갔죠. 도착해서 보니까 아직 임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면은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아요. 이렇게 딱 하고 이분 이제 이분 이렇게 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할 때 안수기도 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으로 꼭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예수님 손 놓지 말라고 하고 또 제가 사도신경을 또 고백해주고 암송해주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을 그렇게 하고 5시 20분에 저는 또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파티바빙에서 왔어요. 와서 새벽기도 끝나고서 전화가 왔길래 딱 보니까 5시 44분에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의사가 와서 사망 선고를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야 이분 복 있는 분이다. 가족들이 곁에 계시고 주의 종이 가서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마지막 떠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쉽지를 않습니다. 그 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야 이 나이 연세가 늘수록 교회 근처에서 살면 좋겠다. 아니 멀리 살면은 아무리 쫓아가고 싶어도 이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목회자 근처에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제 나름대로 해보면서 아니 우리 교회 저쪽 2층 집 지금 전세 비어 있잖아요. 끝까지 생각해봤다니까요. 아니 저기 집에 나이가 들면은 아니 교회 건물 주위에 이름 있는 곳에서 마지막 여생을 살면은 그 목회자들이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마지막을 이렇게 보내면 더 복되지 않을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여러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셔 나를 도와주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외롭습니다. 아, 이 나이에 뭘 합니까? 무기도식하고 어디 놀러가는 거 하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다가 주님 배우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명 감당하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명 감당하다 주님 배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성령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험한 상황에서 사자 입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또한 악인의 함정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은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도록 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께서 오라하실 그 순간까지 기도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또한 주님께서 행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또 여러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상처가 아니라 대범하게 담대하게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하여 살다가 주님으로 하실 때는 천사들에게 맞들려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